도적질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뭐냐면 뭐였죠? 가늠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적인 가늠이야 얘기할 것도 육적인 도둑질이야 얘기도 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좋을 게 뭐 있어요. 땅에서 도둑질하고 가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던 것처럼 땅의 것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요일날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가늠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 그게 창세전의 언약이고, 창세전의 언약을 이 시대, 이 인간의 세상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서부터 풀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그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진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그 하나님 낙원이라는 그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 나무가 있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였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들의 정령 주리라 그랬으니까 율법이고 선악과다. 그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서부터 하와가 아담에게 속했던 하와가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아담에게 속해야 되는 하와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뱀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뱀이 머리가 되어져서 그것이 결국은 가늠한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마태복음에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고 아직도 선악과 율법에 붙잡고 있는 너희들은 죄값과 우리의 정령 주리가 의미 있기 때문에 너는 심판 가운데 있는 거다. 그것을 가지고 한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죠. 그리고 이제 8계명을 해나가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는 모든 계명이 쉽게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데 자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8계명이 뭐냐면 원어로 풀면 이런 겁니다. 몰래 가져가다, 멀리 운반하다, 훔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 27절, 28절을 통해서 십계명이 곧 언약인데 그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 그 언약을 통해서 곧 말들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뜻이 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너네들은 죄인이니까 결국은 그 계명 누가 다 지켜낼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낼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꼼짝꼼짝 거저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으면 하라 하지 말라 두 말씀이었다. 두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져야만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의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아직도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 것이 아니고 뭘 붙잡게 했어요? 율법을 붙잡게 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멀리 떨어지게 했던 것이 누구냐면 도덕질에 대한 그 계명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 봅시다. 이제는 쉽죠. 뭐 살리는 것이 있고 죽이는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것은 선악과 율법이었고 살리는 것은 영, 복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은 그러면서 물카다. 육은 인간의 행위로 나오는 그런 계명 따라 움직이는 것은 물카 왜? 못 지키기 때문에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우병의 이적과 기적을 풀어서 하시는 말씀 끝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병의 이적과 기적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내가 너희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 말은 곧 영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얘기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너희들을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게 하고 정령주의자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오실 것이요 그 그림자로 해서 순량이 죽어서
하야를 어떻게 가질 것을 입히고 내가 생명의 어미가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내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살 거냐? 대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그렇죠? 순양이 죽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가 산자처럼 어미가 되어진 것은 근본이 되어질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선악과 아래 머물러서 죽어야 되는데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수양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입니다. 네, 이 말씀을 줘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뺏어갔냐? 창세기 3장에 넘어와서 선악과 따먹어. 그리고 뱀이 뭐예요? 뭘 붙잡게 했어요? 율법을 붙잡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도적질에 가지가는 것은 도적질 하지 말라. 물론 이런 거 훔치는 것도 도적질인데 그건 육에 대한 얘기고 이 말씀 육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말씀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둑놈이 왜 되어졌느냐? 뱀 때문이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질 거야. 그래서 율법을 붙잡게 했던 누구 때문이고 사단 때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결국은 쟤는 우리가 짓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쏘가 넘어간 거야. 누구에게? 뱀에게. 그래서 그 뱀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다. 뱀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쏘가 넘어갔던 하와 같은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모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땅의 문자로 하라 하지 말라 도적질. 아니 못 안 하고 싶죠. 당장 안 먹으면 빵 조각 한 조각 안 먹으면 그 사람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빵 조각을 먹는다니까요. 실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 얘기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소경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마귀가 훔쳐갔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육으로 풀어나가고 땅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벌써 결론은 다 나온 거예요. 도적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누구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도적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간음도 어떤 거였어요? 간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다 풀어드렸죠.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 속 심령 속에서는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뭐를 깨뜨렸대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누구래요? 내가 십계명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고 그 계명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계명 지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성경은 다 그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을 때 그게 뭐요? 도적질에 간 거예요. 그럼 누가 도적질을 했느냐? 결국은 바리새인 서기인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의 뱀에 누가 있었대? 독사의 새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사가 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두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쳐볼래요? 안 보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쳐보고 나갈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쳐보세요. 자, 그의 계명이 뭘로 떨어지는가 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명, 계명. 이것은 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계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 안에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뭐예요?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해. 세상과 의문, 율법, 의로운 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건 세상의 법인 거예요. 세상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는 거야. 그럼 고등학문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은 거야?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라도 그것은 초등학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안고 품고 죽었도다. 근데 억지에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해서 율법은 어디에 속한 거야? 땅에 속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속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문에 의로운 계명에 너네들이 순종을 하려고 해. 이유라도 못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신 여인의 후손이 죽어진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거죠. 자, 1절 봅니다. 1절. 그런 건 붙잡지도 마.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 우리가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야? 죄인의 나라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람의 명과 사람의 가르침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초등학문에 대한 거, 의문에 대한 거, 이문화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사람은 가르치면 부패,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율법이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0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으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10절. 너희가 달과 날과 달과 절기 해가 다 어디에 있었던 거야? 구약에 있었던 거죠. 구약에 있었던 것을 그걸 왜 지키고 있니? 날과 달과 절기 해를 통해서 다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증거한다. 그 얘기죠. 11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조금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인가요? 예. 보라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구약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너는 먹어라, 먹든 먹지 말라. 그렇게 있고, 또 절기 있고, 월삭 지키잖아요. 지금도 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지키시잖아요. 또 안식일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런 거 다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런 것을 인해서 누구든지 뭐 그런 걸 논하지 마. 그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17절. 이것들은 자꾸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올 거에 대한 그림자야. 그쵸? 그래서 몸은 누구의 것이래? 그것들은 다 누구의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유월절 지키라고 난리잖아요. 유월절 지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초막절 누가 얘기하면 초막절을 믿는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초막이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풀어지고 이해되지는 초막절 지키려 한들 유월절을 지키려 한들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어져서 나는 지키고 함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니까 그런 절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절기를 가지고 유월절 우리가 모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성도님들이 그런 거 모른다고요 구약 성경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우리는 공부를 해서 알지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알면 안 당한다니까요. 알면. 모르면 당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은 다 초등학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를 통해서 성전이 문 닫는 건 뭐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버려서 그걸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 세례의 요한이 와서 누구를 준 거예요? 곧 온다, 곧 온다. 자기 뒤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지고 그건 2000년 전에 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15장 2절부터 3절 봅시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야 장로들의 의지한 사람의 계명을 지금 범합니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구약이라 뭐예요? 반드시 바깥에 넘어 떡을 안 먹어도 먼지를 탔거든요. 먼지 흙을. 그럼 먼지 흙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상태란 그거 털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반드시 유대인들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을 턴다는 것 흙이 자기네들은 흙이고 육이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뭘로 씻어요? 대야 같은 걸로 물을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되어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씻기에만 급급해서 야 갔다 왔어 빨리 씻어 손도 씻어 먼지 있어 없어 들어와 안 들어 그래서 인대버스로 더러움을 가지고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마음까지 짓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죄다. 그래서 너네들 다 죄 가운데 묶인 자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왜 장로들이 이전 사람의 계명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하면서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이전으로 너희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범하느냐. 손을 씻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이 육체를 통해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계명 누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안 나오고 저 사람의 인간의 행위로 깨끗해지고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 뒤에 머무르는 것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붙잡고 있었어요? 사람의 계명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을 붙잡아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뭐 하는 짓이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했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지도 못한 것이 뭐예요? 도적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던 육신을 입고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던 누구에 대한 이야기의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그랬죠.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음행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신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놔두고 다른 데로 자꾸 가는 것이 뭐예요? 음행이다.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은 막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이게 돈이 얼마냐 말입니까. 예? 구약에도 그쵸? 그거 갖다 주는데 얼마나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저 기름이 껴졌다. 이거예요. 나는 숫성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 이거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 지극정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 아니다 아니야. 이건 왜 죽여? 뜻도 모르고 죽이면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그 뜻도 모르면 그저 사람의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지극정성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종교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이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계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밭만 열심히 오늘도 교회를 마당밭만 열심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년 이렇게 기도하면 내년에 좋아질까 저렇게 하면 후년에 만사형들 이게 다 뭐한다는 거예요? 마당밭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도 없이 예. 자 3절 헛된 재물을 그렇게 드린 건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송아지 피를 드리고 염소로 드린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만극하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거 없이 드려지는 재물 가져오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분양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는 기도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가증히 여기는 재물 뭐하러 가져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신앙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를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작든 아버지 앞에 드려졌을 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자, 9절 월삭과 안식일로 그들이 예배를 모였어요.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은 모르고 소견이 되어져서 그냥 재물만 갖다 바치고 그냥 이거 드렸으니까 만사형통 소원해서 기도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괴로우면 예? 예수님은 왜 대신 죽으셔서 오늘도 그 괴로움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 아, 하나님도 참 마음 아프시겠다. 예수님도 참 마음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저도 뭐 온전히 다 하는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혼합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죠. 4절 보세요. 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자에게. 뭐 월삭도 첫 번째 거는 누구인 거예요? 첫 번째로 오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기도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공부했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지극정성,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거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내게 무거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역행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게도 너무너무 어떻게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곤비하다. 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인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될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얼마나 욕심과 탐심과 내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소원성취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뭐 나서부터 안 됐으니까 막 능력을 주옵소서 그냥 샥 하면 샥하게 하게 안 됐으니까 오직 난 기도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왜? 주의기를 가라고 자꾸 그리니까 그것밖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래요? 내 육신의 정욕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나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그런 거 악행 이제 그만 너희를 위해서 가져오는 거 하지 마. 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공의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고 이 죽음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공인 거예요. 하나님 언약하신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학대받는 자 누구인가요? 죄인들인 거죠. 그거 뭐예요? 고아가 누구예요? 아버지 없는 자죠. 신원하여서 가보 신앙 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변호하도록 하라. 그럼 이게 영적으로 누가 없는 거예요? 예? 사단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예요. 구하란 구하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예요. 또 누구예요? 가부를 따지면 누가 신랑이 없으니까 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남편으로 또 우리에게는 뭐 예수가 남편으로 왔는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 그랬습니다. 선 하나님밖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사단에게 아픈 가운데 고아 같은 자 신원해주고 가부와 같은 자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할 것을 이사야서부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선행이나 공의는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행위 아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가져오고 막 지극성성들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아주 속이 막 뒤글뒤글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란 항상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래서 인간인데 어떻게 선악 갖다 먹었는데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 거야?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리고.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일일의 이 과정이 우리 개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중에 또 자라고 자라고 자라고서 유일할까지 채워지고 치밀해 뭐야 안식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사야 29장 9절서부터 14절입니다. 똑같은 얘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치아는 포도주를 위함이 아니며 그들의 버틀거림은 독주를 임함이 아니고 10절. 이건 신천지에서 갖고 노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기독교 장로교 목사들이 다 뭐야? 놀라고 놀라라 그러면서 왜 성경 뒤풀이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게 푼다 그 얘기를 하고 신천지가 이거 갖고 들고 우리 보러 놀아야 되냐? 뭐 무슨 짐승의 씨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잘못 풀기 때문에. 그 짐승의 씨는 누구인 거예요? 뱀의 씨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선악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짐승이라고 막 그리잖아요. 그 막 뭐라 그러더라? 막 욕도 하던데 막 그 모른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는 거잖아요. 못 풀어줬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도다. 눈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으며 머리는 선견자 앞에 일을 예견하는 자다. 그 얘기인데 11절 어디까지인가요? 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하나님의 열어지지 않았던 묵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는 마치 지금 다 뭐예요? 이렇게 술 취했으니까 감기였으니까 봉한 책이다. 그것을 유식한 자들에게 또 높은 사람들에게 주니까 그들에게 청 그러니까 이거 보내셨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위나나 아랍이나 모두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펼쳐지지 않았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못 푸는 거예요. 문자로는 풀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월상으로 절기로 짐승에 갖다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 짐승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죠? 자, 2절. 또 무식한 자의 주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돼. 나는 무식해서 뭐로 당연하다. 그러기죠? 자, 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히 하고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너기에서 그들이 나를 경외한 무엇으로 풀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 그래서 완악함 그렇게 했어요. 완악함. 사람의 계명을 완악함으로 풀었다. 그 완악함은 뭐 때문에요? 선악과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선악과 모함은 축복받는 것 때문에 신의 경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주의 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저놈이 더 열심히 기대하면 저놈이 상 나가나? 그래서 내가 뭐야 한 시간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쉽게 얘기를 들면 그래서 선악과는 사람 뭐예요? 경제 의식 속에 율법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유발이 되어지게끔 돼. 그러니까 우리도 있죠. 선악과 먹은 후손으로 왔으니까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금도 따른 거예요. 은사도 다 따른 거예요. 태어날 때도 다른 것처럼 환경도 달았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각자 각자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분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대로 사용되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있느냐 없느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문제인 거지.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어떤 시기를 인해서 원함이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가는 건 주님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그 뜻을 모르니까 나는 기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머무르고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만 할 뿐이고요. 그 기도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요셉과 같이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평생 그런 고생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야곱과 같이 그렇게 양쪽 머리 없게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그냥 속이다가 그거 다 봤잖아 배를. 그러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인물로 사용되어진 것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부분인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가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이 안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 증거하다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가정들 통해서도 분복을 누리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분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면 된단 말이죠. 굳이 욕심낼 필요 없어요. 욕심내야 오히려 터질 밖에 없다니까. 네. 자,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을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더라. 그럼 우리가 선악으로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있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자예요? 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하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다스려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있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소경이 되기 위해서 이들은 인간의 행위 얼마나 죄물 갖다 드린 게 그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렸잖아요. 때마다 오전에 죄 잘못했으면 갖다 짐승 잡아야 되고 좀 이따가 또 죄를 잡네? 이러면 주둥아리가 또 죄를 잡네?
그럼 뭐 해야 돼? 또 잡아야 되고, 수도 없이 잡았다고요. 수도 없이. 예? 그럼 그들이 뭐예요? 재물은 그들의 뭐예요? 경제권인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렇게 인간의 행위만 두 말씀을 붙잡았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 한 절 더 볼게요. 시간이 다 갔으면 어떡한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고 그들의 치함은 그랬습니다. 이 치함이 무슨 뜻이냐면 언어로 도취되다. 영향의 실증을 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무나 수도 없이 재물을 잡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이렇게 죄를 졌고 저렇게 죄를 졌고 막 그렇게 죄를 지면 뭐라고 해요? 율법자들이 뭐요? 양을 잡고 여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왜 실증을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날마다 죄를 지면 맨날 짐승하다 잡아서 바쳐 이것에 백성들도 실증을 냈다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그 뭐 사제라는 거 가지고 이제 그 무슨 이남길인가 김남길인가 누가 그 텔레비에서 한번 했죠. 예, 사제가 그 재미있던데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입으로만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홀랑홀랑홀랑 하니까 그제 누가 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오던데 천주교 신부들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억질나는 더러운 것들만 그냥 다 그냥 다 막 들어야 될 소리 못 들어야 될 소리.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죄가 있어서 좋은 얘기는 한두 번 듣는 그건 괜찮아. 근데 나쁜 얘기는 어떡해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리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얘기는 정말 깨어있는 자라면 듣기 싫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괴로움을 당해 내 영혼이. 처음에는 이거 죄성이 있어서 한 번 두 번은 들어서 어머 그래? 괜히거든. 어머 어쩌면 그랬대야.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면 우리 이 속에서 뭐예요? 거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렇게 같이 사는 남편도 이렇게 제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삶을 보였을 때 남편들이 보였을 때 여러분 속에서 뭐예요?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죠? 싫은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이 괴로움을 당하든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든. 예.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그렇게 술을 독한 술을 먹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대요. 안 먹을 수가. 막 억질라고 구억질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 감당을 못해서 제가 책에서 만나왔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술을 먹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피지 않고는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없대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9장을 통해서 그들이 취한 것은 뭐예요? 아주 그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 조금 언어만 다를 뿐이지 조금 다른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는 조금 신선할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렇죠? 착해라 선해라 뭐 조금 철학적인 사람은 조금 더 깊은 데를 파고들 것이고 그럼 또 그게 좋아 느껴지고 그 몇 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늘 아는 얘기가 또 나오면 어떻게 이 속에서 뭐야? 못 받아요. 못 받아. 예. 복음의 말씀도 많이 아는 거 또 하면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것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 다 아는 얘기. 그래서 매번 예, 예배 때마다 공회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얘기밖에는 그들이 선악과밖에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서랍밖에는 줄 것이 없고 제사들이 그 혼자 있는 삶이니까 징글럽다 징그러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지고 은혜를 아주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제가 40분 설교 저녁에는 우리가 보통 1시간 설교를 한다고 해요. 근데 어저께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 거기는 신학교를 담당을 했던 학교니까 20분 설교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예. 거긴 거기대로 해나가는 거니까 1시간 설교한다 그랬는데 기절초풍이에요. 기절초풍. 예? 아마 다 도망갈 거라고 하시는데 맨날 하는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 인간의 행위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안 들어서 여러분이 때로는 그런 게 듣고 싶고 듣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어린애처럼 하오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쉽거든 여러분은.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가르쳐 주는 것을 어떤 때는 그걸 그렇게 요구하더라고. 이 복음 안에 내가 들어올 때 이 복음이 깨어나지를 않으니까 진리가 되질 않으니까 자꾸 그런 것까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왜냐하면 갈 길이 먼 거예요. 갈 길이 너무 갈 길이 멀고 바빠 죽겠고 가르쳐 줄 건 크고 이라도 그거는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또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잖아. 내가 엄한 거 가르쳐 주면 어떡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환상이 보니까 환상이 뭐 한 200인가 그거 지금 교회 필요해. 빚져서 환상이 200쯤 갖다 내셔. 그러면 어떡할 건데. 예? 그러면 어떡할 건데. 내가 그런 걸 요구하면 그걸 그렇게 요구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어렵다고 그게 그렇게 안 가르쳐 줬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니까 그랬지만 그리더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뭐예요? 선악가에 지금 물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껍데기는 붙잡고 있지만 속 알맹이는 붙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셨고 결국은 그들에게 눈이 소경이 되게 하셨고 깊이 잠드는 신을 부으셨고 눈을 감기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겼다 그러면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것에 창세기 1장과 2장 2절에 어둠 땅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지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늘 빛을 모르니까 그게 삶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지. 내가 어머니로부터 왔다면 어머니 위에 또 어머니 누구로부터 왔니? 그 어머니 그러면 인간의 시점은 누구냐 그 몰라 시끄러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왔다 어떻게 가는 것지도 모르는 인생의 상태가 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들은 주님이 와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세계를 드러냈을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놓지를 않고 사람의 개념 유전을 전통으로 삼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이 뭐냐 자기네들이 가졌던 것을 전달하다 넘겨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라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푸는 말들의 뜻이 있다 그 얘기예요. 계명을 통해서 죄인임으로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말들 그 누구야?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은 그들의 전통만 주는 거야. 날 지켜라 절기 지켜라 인간의 행위 하라 하지 말라 십계명만 붙들고 자기의 뭐라 하죠?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율법만 넘겨줬다 이게 율법만 넘겨주고 계명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발 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려야 돼. 그 사명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왔어도 복음을 풀어서 유적과 기적을 드러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유전, 사람의 계명만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뭐래요? 도적질하는 거다. 누구 도적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질을 한 거다. 생명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넘겨줬던 것처럼 이들도 결국은 율법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넘어갔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택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어떻게 발견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은 성전이여 사택은 더럽히다 부패하다 타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속죄소 뚜껑이 딱 닫혀 있고 피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죄 속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제사만 열심히 드렸지 그리스도를 기리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다. 그것이 뭐야? 사특이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기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 우리가 악이 되어진 자다. 그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 거짓 망사 하나님의 꿈을 꿨다. 하나님 그때 당시 꿈은 다 하나님의 계시니까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유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도다. 그래서 내 백성을 미혹하였도다. 비틀거리게 했도다. 길을 잃게 했도다. 배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거라니까요. 계명 주시고 계명을 통해서 죄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말씀을 주는데 그들을 미혹했고요. 하나님의 명사를 잘못 외워냈고 잘못 계시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란 말이죠. 에레미야 23장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보리 되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미니라. 우리 4계명인가요? 3계명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를 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망령되이가 뭐다? 뒤집어 엎다, 바꾸다, 곡해하다, 헛되다, 파괴하다, 폐허를 만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 풀어드렸죠. 그죠? 그래서 영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망령되이일 건 것은 인간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망령되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는데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이 되어져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죽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종교의 행위에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뭐로 풀었어요? 망령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왕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네들 망해. 너네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혹해졌던 선지자들은 살리고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예,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참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참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참선지자 예수도 있으면 진리를 인해서 뭐 한다는 거야? 죽으실 것을 예언하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만 하면 다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7절서부터 14절. 예수님이 왔던 당시에도 복음서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 올라오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은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있어요. 높이는 자가 누구였어요? 상자의 택한 자가 누구였어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율법을 붙잡은 자들이었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낮아진 자에서 성경을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도 적용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라고요. 오직 모든 성경은 다 누구 증거하지요? 예수.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낮아진 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보다 못한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 얘기는 거죠. 그죠? 자, 2절. 2절 치세요. 12절.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행자나 친정이나 부하의 옷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느라. 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이렇게 연약한 자 죄인들을 어떻게 청하 다 거절했다. 그 얘기에 배불러서 거절했다. 예. 다 그래서 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죄인들을 청하라. 4절.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죄인들이 어디예요?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높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이거 언제 다 하죠? 너무 많은데 18장 18절 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로 대신할게요. 나중에 책 나온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시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근데 저 세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기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죠. 2절 보세요.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율법을 지켰던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해보셨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와 부자 청년이 보니까 이웃사람 다 했잖아요 그죠? 네. 다 사랑했는데 하나님 저를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기가 죄인이었던 그 자에게 뭐가 들어가요? 천국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의로서 이렇게 의롭게 잘 지켰던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율법을 가진 자 인간의 행위 선악과를 의지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없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진 건 도대체 뱀에서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다. 사단이 있었다. 그들은 속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도적질한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이 죄인들이 누구에게로 왔는데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데 자기 의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에게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단에게 지금 속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8절 볼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온 것은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죠? 율법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예. 이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절도다, 강도다. 창세기서부터 따려졌죠. 그죠? 먼저 뭐 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죽어버렸대요. 정령 죽으리라. 그죠? 누가 왔어요? 뱀이 속였다. 그것이 뭐예요? 절도의 강도들이다.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은요? 때가 되어지면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거 듣지 않는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선악과의 율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 선악과 지키면 복이에요. 지켜야 복이지.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아야 되는. 아니 요 마음에서 수도 없이 죄 올라오는데 수도 없이 저주받아야 돼. 예? 왜? 옛날에 다 죽었어요. 저절났어. 예. 근데 우리 살리셨단 말이죠. 두 번째 오신 분이. 10절 보세요. 했던 건데 또 할게요. 도적이 온 건 뭐예요? 뱀이 왔다. 뱀이. 죽이는 뱀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도다. 자, 마태복음 27장 37절 35절하고 끝낼게. 더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에르살렘아 에르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팔선된 자 너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구약 시대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당시 구약을 그냥 4000년의 역사로 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대를 6000년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들어가면 억만년이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그 시간대를 얘기를 한다면 창세기를 빼놓고 모세로부터 배경을 한다면 그런 시간대를 추정한단 말이죠. 그렇게 주님은 어떻게?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안고 품어서 이 생명주기를 원했던 영원한 생명주기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대요? 예, 8절 보라 너희 집이 유대인의 집이 어떻게 황폐가 되어졌고 버림받아 멀쩡한데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고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70년을 해서 작살 박살이 나가지고 그것은 처참한 거거든요. 우리는 지식으로 들으니까 그냥 민감하지 못할 뿐이죠. 예, 당해버렸단 말이죠.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할 주의 이름으로 누가 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이루어지는 거야? 천국이, 구원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다시 정리할게요. 자, 다, 여러분이 이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율법자들은 말씀을 도적질에다가 알맹이는 뭐요? 그리스도는 빼어버리고 껍데기만 유전하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줬다. 그래서 주님의 몸 우리죠. 몸, 몸.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하나인단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말씀을 가져왔어. 우리의 몸에 뭐가 올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인 거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복음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왔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가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생명 주신 그리스도와 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잊지 않기를 예. 그렇게 고기로 나중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십계명을 이렇게 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정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운데 왔다. 그래서 껍데기 붙잡지 말고 껍데기를 통해서 속에 주는 그 의미 육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풀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그래서 계명이 그리스도로 풀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지킨 자가 되어지는 예,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복받을 준비만 잘 하시면 되겠어요. 만극하신 은혜가 왔으니까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위하여서 그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임직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